웨딩드레스 패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떠야 되고요. 이 부분 끝에 부분 조금 수정했습니다. 너무 뾰족한 것 같아서 조금 굴려줬고요. 여기는 살짝 휘었습니다. 이 허리 부분 살짝 휘었습니다. 초안을 뜨기 위해서 저게 했던 거고요. 이건 다스만 들어가고 선이 없는 드레스라서요. 이건 연결시켜주고요. 다스 분량을 아주 쳐줍니다. 뒷판입니다, 이게. 이거 다시 접어주고요. 여기서 다스가 자연스럽게 새로 생겨났죠. 곡선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다스만 들어갑니다.
이게 한 번도 안 끊기고 재단이 되려면 원단이 두말 정도 될 거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뒷선이 지퍼선이 되겠죠? 타이트니까 힙까지는 지퍼를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힙선인데. 깔끔하게 패턴으로 완성됐습니다. 다시 들어가고요. 완전 일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단지가 패턴지가 모자라니까 또 여기를 이었는데, 실제 재단할 때는 두마 정도 가지면 끊임 없이 쭉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쁘죠? 하얀 드레스. 앞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옆 12cm 나간 거. 하는 수정 없이 그대로 합니다. 옆구른 많이 주지 않고요. 여기 중심 잡은데 4cm만 했습니다.
가스 잡고요. 이거 잡으면 비비선이 살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 앞이고요. 여기 뒤에 이렇게 됩니다. 절반이죠, 두 개.